찾은 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해? 알려줘. 궁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회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죠? 지난주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는 미션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내주었는데요. 고맙습니다. 구절을 찾아서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부서별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미션도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전도사님 이번 주에는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나요? 네, 목사님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이 많은 질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은 8개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나의 남편 이름 기억하고 있나요? 엘가나였죠.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를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한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깔보고 무시했다고 했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 구절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멸시, 서원, 삭도 이것이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겠네요. 전도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멸시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다, 깔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던 분인나는 자녀가 없었던 한나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죠. 그래서 이러한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시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깔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다, 맹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원기도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 맹세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의미겠죠. 한나는 우리가 1번 질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삭도입니다. 삭도는 머리를 깎는 칼, 도구인데요.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바리깡으로 또 가위로 머리를 자를 때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번 언급되는데요. 나시린은 구별된 자, 또 맹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자신을 봉헌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야 했어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나오는 수산물이나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었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이해되시죠? 네.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네 번째 질문과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를 보고 본받을 점이 있나요? 한나는 분인나의 구박을 받으면서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구박을 견뎌내고 복수한다는 생각을 안 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한나의 기도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성경 전체에서 여성의 기도가 세 번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에게 멸시당하며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과 괴로움에 있었지만 한나는 분인나에 대한 복수와 또 현실에 대한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지금 나의 그 아프고 슬픈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는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거죠. 우리가 한나에게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 또 분인나에게 한나는 어떻게 분인나에게 복수할 마음을 갖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믿음이 있었고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분인나를 미워하거나 분인나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을 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렵고 슬픈 심정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낳은 게 좋은 건가요? 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하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분인나는 풍요라는 이름처럼 많은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의 풍요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자신보다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했죠. 여러분 그래서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는 큰 축복을 받았지만 한나를 미워하고 또 자신의 삶에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내 뿔은 높아졌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주 주일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1절에 한나가 기록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뿔 이것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이 내가 높아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성경 구절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쇠약과 스올 그리고 진토가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목사님. 지난주 설교 본문 2장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단어들이네요. 먼저 쇠약은요, 힘이 빠지고 약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올은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혹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죠. 신약 성서에는 하데스라고 이 스올이 번역이 되는데요. 즉 죽음, 지옥, 무덤, 음부 등과 같은 말로 쓰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토는 먼지나 티끌, 진흙더미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절망적인 상태를 진토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들을 사용된 구절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또 풍요로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발걸음을 우리가 살아가면 끝내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한 친구가 아주 진지한 질문을 보내주었는데요. 목사님,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었는데, 이 질문에는 된다, 안 된다 라는 두 가지의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술, 담배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술과 담배를, 기독교인으로서 술과 담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술과 담배는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를 또 방탕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죄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우리로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해한 것들은 멀리하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술과 담배는 건강에도 해롭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가꾸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삶의 자세이니까요.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들, 또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절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가 라고 하는 생각은 또 접어두시고, 혹여라도 그렇게 술, 담배를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변화시켜 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주 미션을 공개할 차례인데요. 목사님, 이번 주는 어떤 미션인가요? 네, 이번 주 미션은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학교가 감사 챌린지, 이것을 미션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주간 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것들 7가지를 적어서 부서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감사 기도 제목들은 다 달라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와, 감사 기도 제목 챌린지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여러분, 감사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시고, 또 이 미션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감사가 더 많아지는, 더 감사한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성미 목사, 한승우 전도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궁활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